이 브랜드가 더욱더 알려지게 된 계기는요, 사실 디키즈와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브랜드를 옷장 속에 채워 넣는다라는 거는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로서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드릴 브랜드는요, 저도 3-4년 전 이때쯤부터 알았는데 드디어 제 옷장 속에 채워 넣게 됐는데요. 작년에 파리 컬렉션 때도 소개를 해드렸던 브랜드이긴 하지만 수많은 피스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피스가 하나 있었는데 드디어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 브랜드는 바로 신약 코지카라는 브랜드인데요. 아마 일본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익숙한 브랜드라고도 생각을 해요. 예매모호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는 신약 코지카.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브랜드를 론칭한 신약 코지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오사카 출신이고 어릴 때부터 공상을 하거나 무엇을 만드는 이런 행위들을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을 꾸미는 일에도 정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신약 코지카한테 너는 참 세련된 애 같아, 너는 옷을 참 잘 입어 멋있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계기로 신약 코지카는 아, 패션의 길로 한번 나아가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주변에 패션 관련 학과를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분들이 너 한번 패션 쪽 해보지 않을래? 라는 말을 툭 던졌는데 저도 지금 이 길을 이렇게 걷고 있네요. 신약 코지카는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의 한 전문 학교에 다녔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은 아, 내가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때 선생님한테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상담을 했었는데 돌아온 답변이 뭐였냐면은 네가 디자이너를 안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신감도 생겨나게 되고 전부터 유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런던의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센트럴 세인트 마틴의 맨즈웨어 학과에 유학을 하게 됩니다. 세계 3대 패션 스쿨이라는 곳이 있죠. 벨기에의 앤트워프, 런던의 센트럴 세인트 마틴, 미국의 파슨스, 이 학교 중에 한 곳이고요. 뭐 존 갈리아노라든지 알렉산더 맥퀸, 스텔라 맥카트니 등 정말 유명한 디자이너들을 배출한 학교입니다. 이곳에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일본에서 배웠던 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아, 나는 지금은 0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서 배우면서 본인의 정체성들을 좀 찾아가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학교마다 뭐 장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곳은 디자인을 잘한다더라, 어떤 곳은 소재를 배우기 좋다더라, 어떤 곳은 패턴을 배우기 좋다더라, 이런 장점이 있는데 세인트 마틴에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배웠던 거는 정서적인 가치였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쉽게 풀어드려보자면은 셔츠를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칼라의 모양은 이런 형태로, 포켓의 밸런스는 이 정도, 버튼의 밸런스는 몇 센치 정도, 이렇게 물질적인 가치들을 주로 배우기보다는 이 셔츠를 가지고 내가 레퍼런스한 것을 어떻게 넣는지, 사물을 봤을 때 어떤 영감을 얻는지, 이런 것들을 이 셔츠에 녹이면서 디자인을 하는 이런 정서적 가치를 배우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즉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녹여내는 작업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 후에 2013년에 졸업을 하고 2015년에는 해외 쇼룸의 오퍼를 받아서 신약 코지카라는 본인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론칭을 하게 됩니다. 신약 코지카의 컨셉은 런던에 있었을 때 그 느꼈던 풍경이라든지 워크웨어나 유니폼 등의 레퍼런스에서 디자인을 하는 곳인데요. 브랜드의 신념은 모든 것은 명료할 필요가 없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블러, 배규, 언클리어, 히든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기반으로 컬렉션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생각해보면은 좀 명료하고 칼 같은 이런 디자인을 하는 곳들은 많지만 오히려 좀 모호함이나 흐림 이런 키워드를 기반으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옷을 봤을 때 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브랜드를 좀 추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고도 일부러 흐리게 표현을 한 점도 보이고요. 옷의 패턴도 모호하고 그래픽 디자인도 흐리고 좀 추상적임을 보여주는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각도로 봤을 때 해석을 자유롭게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옷을 볼 때 이 각도에서는 별론데 이 뒤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스러워,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다양한 해석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옷을 보여준다고 할까요? 브랜드를 계속하면서 2017년 시즌부터 카지우라 시네이라는 사람이 합류를 하게 되고 볼륨을 점점 키워나갔는데요. 그러면서 2018년에 도쿄 신인 디자이너 부분에서 상을 타면서 조금 더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이 브랜드가 더욱더 알려지게 된 계기는요, 사실 디키즈와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디키즈라는 브랜드를 요즘에는 수많은 셀럽들이 1-2년 사이에 더욱더 많이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신약 코지카도 좀 자연스럽게 더욱더 떠오르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번아웃이라는 게 올 때가 있잖아요. 신약 코지카 역시 그 번아웃에 왔다고도 해요. 매출은 좀 오르고 있는데 이 디자인을 나 아니어도 다른 디자이너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에 빠지면서 번아웃이 좀 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괴로운 날들을 좀 오랫동안 유지하기보다는 리브랜딩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2022년에 드디어 이슈샵 0이라는 쇼를 하게 됩니다. 이를 미루어 봤을 때 신약 코지카라는 브랜드를 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거는 22년도 시즌부터이지 않나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이 브랜드가 좀 재밌는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사이즈 표기예요. 보통 미국은 SML, 일본은 뭐 123, 영국은 36, 38, 40, 뭐 이태리는 뭐 44, 46, 48 이런 식으로 사이즈 표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약 코지카도 물론 SML 이 표기를 하긴 하지만 어떤 셔츠나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her, my, his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her는 그녀가 입을 것 같은 약간 작은 사이즈, my는 내가 저스트 핏으로 입을 만한 사이즈, his는 그녀가 남자친구의 옷을 입은 듯한 약간의 오버사이즈다 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피스들도 있는데 이게 저는 꽤 재밌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번 23SS 시즌에 대해서도 가볍게만 좀 말을 해보자면 시즌 컨셉이 좀 재밌는데요. 한 여름에도 눈이 내리게 하고 싶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겨울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겨울을 상징하는 동물의 그래픽 디자인도 보이고 키 컬러는 그린이었습니다. SS 시즌이지만 겨울을 영감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대비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비적인 느낌도 컬러나 디자인적으로 표현을 한 피스들도 꽤 많았습니다. 이제 제가 입고 있는 이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이 제품의 제품명은 헐스투라는 카디건인데요. 이 제품을 작년에 파리 쇼룸에 갔을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컬러가 없기 때문에 미니멀하면서 드레시한 느낌이 들었고 그렇지만 코튼 린넨의 혼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텍스처가 좀 재밌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캐주얼함이 좀 드러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가 웨어러블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로운 실루엣을 지녔고 전체적인 기장감은 크롭하지만 뒤에서 봤을 때 조금 더 크롭한 디자인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으로 이루어진 제품이었고요. 그래서 일교차가 어느 정도 있는 요즘 시즌에 가장 입기 좋은 느낌의 디자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양쪽에는 두 개의 큰 라운드 형태의 아웃포켓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캐주얼함이 드러나고 그리고 투웨이 지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퍼를 자세히 보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형태의 지퍼가 아니라 조금 볼드한 지퍼이기 때문에 이 지퍼에서도 조금 더 색다름의 요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뒷부분에 가운데 그린 컬러의 스티치 디테일이에요. 신약 코지카라는 브랜드의 가장 아이덴티티적인 디자인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스티치 디테일이기 때문에 이런 스티치 디테일만 보고도 신약 코지카의 디자인이다라고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아이덴티티가 잘 드러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제품은 칼라가 없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제가 입은 것처럼 셔츠 칼라를 밖으로 빼서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래픽 티셔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입어도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요, 제가 키가 175에 60kg 정도 나가고 어깨가 좀 있고 팔이 긴 편인데요, M 사이즈를 입으면은 충분히 여유롭게 입을 수 있으니 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코지카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전달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옷을 입는다라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음 데이트를 위해 본인이 빛나게 할 수 있는 옷을 고르는 것처럼 사람들을 두근거리게 하는 옷을 만드는 게 패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